네, 안녕하세요. 범포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대표 오신트,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크리미널 IP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이제 취약점 그런 설정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취약점들이 크리미널 IP에서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습 목적으로 이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보시면은 뭐 웹패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요한 서버들 설정 미흡이나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블로그에서 기재했던 것들 기준으로 제가 한번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취약점들을 노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널 IP에서 이제 블로그 정보이고요. 이걸 한글로 좀 번역을 하면은 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노출된 엔진엔엑스 구성 파일. 엔진엔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치하고 함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교육 때 이제 공부를 할때웹 서버 구축할 때 엔진엑스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엔진엑스라는 것이 여러 웹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서버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정 파일들이 바로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엔진엑스 컴프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을 합니다. 아파치 컴프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프 파일 안에는 뭐 SSL 통신과 관련된 그런 구성된 파일의 설정들 같은 경우는 인증서 설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것들을 뭐 서버를 구성을 할 것인지, 뭐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 설정 정보들이 바로 엔진엔엑스 컴프 파일 안에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IP 정보들, 우리가 웹 서버를 구축을 할때 위쪽에 로드 밸런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 IP 대역으로 만약 구성이 이제 분배가 된다면은 거기에다 내부 IP 정보들이 당연히 이제 노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러한 웹 서버의 로그 정보들, 그런 데 위치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엔진엑스 컴프 파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안적인 위협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엔진엑스를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을 웹을 통해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바로 엔진엔스 GUI 화면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뒤쪽에서 실제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할때이 크리미널 IP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타이틀의 인덱스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 인덱스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패킹에서 제일 중요한 인덱스 서버 취약점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서버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상단에 있는 파일들 정보들이 이제 디렉토리 구조들에서 파일 정보들까지 구조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덱스 서버 취약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예전 구글 해킹부터 이 인덱스 서버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글 그 검색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내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해킹할 때도 인덱스 서버 취약점들이 혹시나 노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하나의 보안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서버, 특히 이제 엔진엑스 컴프 파일, 한마디로 우리가 디렉토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엔진엑스 컴프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 어부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서버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이 비슷한 오신트 검색 서비스가 이제 그뭐그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틀 인덱스 서버 같은 것들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크리미널 IP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덱스 서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재는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서버들을 열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엔진엔엑스의 어떠한 그런 백업 파일들 혹은 엔진엔엑스의 그런 설정 파일들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서버 취약점들이 발견되면 이 앞에가 인덱스 서버라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서버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파일들이, 중요한 파일들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엔진엔엑스 UI, GUI 화면으로 이제 통제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화면상으로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화면 형태로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도 얘도 타이틀에 엔진엑스 UI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요 도구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웹을 통해 가지고 엔진엑스 컴포 파일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써 있지만은 실제 요것들이 굉장히 큰 보안 위험이 될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구성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정 파일 엔진엑스 확인들을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그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현재 노출이 됐습니다. 엔진엑스 UI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59개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버 그 고객사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은 이제 외부에 80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웹 서버를 설정 파일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보여주는 이제 엔진엑스 UI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이제 원격에서 이것들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접속을 누구나 할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자들이 아니면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렇게 열람을 했을 것인데, 사실 이것도 외부에 노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예,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우연치 않게 방화벽에 또 이제 열람을 하면서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사나 여러분들 자사 서비스 같은 경우를 이제 보안 관제, 모니터링 할 때도 이러한 설정 파일들이 외부에 혹시나 IP 대역들이 노출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크리미널 IP에서 기재되어 있는 블로그 내용 정보들을 봐서 이렇게 오신트의 활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